네, 그럼 정강이에서 그 빨간 손으로 그 휘어졌었던 도미넌트 모션하고 있었던 그 특수한 코드, 주의할 코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. 네, 그 코드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4도 같은 경우에는 그 도미넌트 모션 말고 그 세컨드리 도미넌트로 보지 못하고 그 대리 코드로 볼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1도 4도 1도 4도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보사노바 인트로에 자주 이용되는 진행입니다. 그 1도 4도의 그 연장선으로 그 4도 7을 쓸수 있는데 이거는 뭐 대리 코드이긴 한데 약간 얘는 특수한 대리 코드거든요. 일단 그 세컨드리 도미넌트로 보자면은 얘가 그 도미넌트 모션할 코드가 없으니까 그 도미넌트 모션을 작용하는 코드는 아니고 그둘다그 토닉 코드의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플랫 7도 같은 경우에는 그 서브 도미넌트의 대리 코드 기능으로 볼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. 요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서브 도미넌트 맞춤이잖아요. 이렇게 세 개만 보자면은 근데 중간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확장된 역할을 해줍니다. 뭐 역시 얘도 그 세컨더리 도미넌트 보자면은 그 도미넌트 모션의 그 목표 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4도에서 1도로 맞추는 그런 서브 도미넌트를 연결하는 역할로 볼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위에 이제 뭐 토닉의 대리 코드나 서브 도미넌트의 대리 코드나 그 도미넌트 모션이라고 볼 이유가 없이 그냥 이런 경우를 보면은 그냥 5도로 향하는 완벽한 뭐 세컨드리 도미넌트 모션이라고 볼수 있겠죠. 세컨드리 도미넌트 코드에. 그런데 요거를 이제 조바꾸만 걸로 보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더블 도미넌트고 얘는 도미넌트고 토닉이고 이렇게 연속적인 그 도미넌트 모션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조바꾸만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. 그럼 다음 강의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